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졌어요. 네. 지금 저 영상에서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상체가 이제 안정성이 얼마나 있냐를 내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수행에서 왼쪽 어깨가 이제 들썩들썩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또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면 팔이 떨어지는 클럽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아무래도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타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을 잘 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고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이유는 골프에서 피자를 잘 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뭐 아웃인이든 인아웃이든 뭐 이런 건 볼이 날아가는 방향이랑 상관없이 볼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일단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세 가지 모멘텀, 키네틱 체인, 키네마틱 시퀀스 이세 가지를 이해하고 내가 몸에서 소화를 할수 있다면 일단 그게 뭐 공이 똑바로 가는 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적.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살면서 기적이 몇 번이나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결국 골프는 그냥 확률 게임이라 그랬고 확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어디서 올라오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순서로 볼에 그 힘이 적용이 되는지 이세 가지를 이제 잘 알면 어깨를 들썩들썩 좀덜할수 있다라는 거죠. 모멘텀, 우리 파워는 항상 어디서 가져올까요? 지면. 그렇죠. 지면. 지면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잘 쉽게 우리가 보면 이 클럽을 일단 들 때도 보면 무거운 걸들 때도 보면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가져오죠.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면, 그렇죠. 지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확 내리치는 것도 그냥 탁 내리치다 세게 칠 때는 어떻게 해요? 꽉 누르죠. 그렇죠. 그럼 또 지면에서 뭔가를 힘을 더 가지고 와서 체중을 실어서 때린다는 거거든. 그럼 골프는 결국에는 무거운 걸들 때도 지면을 쓰고 내리칠 때도 지면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옆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앉았다가 상체가 돌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상체를 돌리면 돌려서 회전을 시키면 뒤집어지는 거고요. 앉았다가 오른발을 밀면 일어서면서 반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발을 잘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고요. 키네틱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수들 보면 의자에서 딱손 짚고 아령 엄청나게 큰 거를 계속 드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운동을 왜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지면에서 만든 힘을 이용을 해서 아령을 드는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들고 내릴 때 필요한 근육이 들 때는 무슨 근육이 필요해요? 이두가 좋아야 돼요. 내려칠 때는 삼두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삼두 운동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걸 쉽게 들고 강하게 내리칠 수 있으면 어쨌든 중력의 힘은 우리가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로 이리저리 밀어서 그리고 팔을 우측좌측으로 던지면서 회전을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키네틱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잡아봐요. 자, 발에서 힘이 걸린 상태에서 당겼을 때 이러면 키네틱 체인이 끊어진 거예요. 힘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스윙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딱 잡아놓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힘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발에서 만들어진 힘이 헤드까지 전달이 버텨요. 헤드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옆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어깨가 뭔가 확 하는 힘이 없어야 돼요. 요게 이제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 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쭉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게 백스윙이죠. 자,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되면 체인이 끊어진 거예요. 자, 쭉 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발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엄청난 지금 지면을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면에서 만든 힘으로 클럽을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준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잡았으면 보통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렇죠. 발을 아무리 눌러도 빡 이렇게 때려버리면 힘의 사슬이 끊어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될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쭉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엄청난 발을 누르고 있는 힘이 헤드에 전달돼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포츠 용어에서 링크가 걸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내가 레슨 때 가끔 링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뭐를 하든지 간에 힘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순서로 지금처럼 골반 몸통이 했을 때, 정확하게 골반 몸통 팔 클럽 샤프트의 순서거든요. 그럼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차이도 중요하겠죠. 골반 몸통이 들어오고 팔이 엄청 로딩돼서 들어오면 약간 커트볼이 나올 거고, 골반 몸통이 딱 쓰자마자 헤드가 팍 차고 나가면 뭔가 이제 드롭볼이 나든, 뭐 뭔가가 그 시간 차에 의해서 이게 구질이나 비거리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어렵고 안 되는 게 모멘텀과 키네틱 체인이에요. 그게 보통 보면 대부분이 아령을 들어보세요 시키면 다 어깨로 들어요. 딱 약간 구부려놓고 딱 발을 써서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발을 눌러서 들고, 자, 이 느낌이어야 되는데 눌렀다가, 그러니까 이제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발을 누른 느낌을 우리가 잘 보면 발을 눌러서 때리면 그냥 아래다 딱 눌러주면서 헤드를 지면에다가 떨어뜨리면 어깨가 지금 보면 쭉 갔다가 백스윙이 낮게 보내서 왼발을 딱 누를 때 그냥 눌러놓고 몸이 쫙 빠져야 되는데 아까처럼 어깨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올라와서 내릴 때 어깨 힘을 이제 확 써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키네틱 체인이라는 게 단절이 돼버리면서 효율성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일단 어깨가 확 저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헤드업도 되고 헤드업, 그리고 옆에서 이제 막 헤드업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깨가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헤드업이 이미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헤드업을 하는 선수가 없죠. 네. 공이 잘 맞든 안 맞든. 왜? 지면에서 힘을 가지고 오고 그 클럽을 아래에다 떨어뜨리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래에다 힘을 이렇게 확 떨어뜨리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힘을 쓰면 돌아가죠. 이게 뭔가가 이제 목이 그걸 이제 이렇게 힘을 쓰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떨어뜨리든 무거운 거를 빨리 들든 어쨌든 지면을 계속 힘을 지면에서 만들어 오면서 그거를 들든 내리치든 내리치든 들든 내리치든 들든 지금처럼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멘텀, 그 다음에 키네틱 체인, 그 다음에 순서는 지금처럼 뭐 하체가 먼저 들어와서 공을 때리느냐 아니면 그냥 뭐 팔로만 때리느냐 그 안에서 이제 그 키네마틱 시퀀스에 의해서 궤도도 아니면 페이스 앵글도 조금 영향을 이제 받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로 와볼게요. 그 모멘텀이랑 체인을 한번 우리가 살짝 그냥 느껴보면 그냥 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자, 요건 놔두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약간 낮은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스탠스를 좀 넣겠어. 그렇죠. 그럼 이제 발바닥에 힘이 걸렸다. 그죠? 자, 그거를 쭉 천천히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아니지. 그거는 손만 여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놨으면요. 천천히 발바닥의 웨이트를 느끼면서 넓게 팔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렵죠? 천천히 약간 있어봐요. 멀리 들어가면서 발바닥을 눌려있는 느낌을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손만 탁 열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걸 약간 무게를 주면 이제 자 열어봐요. 대가 앞으로 가게 열어야죠. 그렇죠. 계속 힘을 써요. 네. 더. 네. 이렇게. 네. 자, 그럼 발이 눌리죠? 네, 눌렸어요. 엄청 눌렸어요. 그냥 가면, 가면은 그냥 가서 탁 이렇게 열어버리면 다 풀렸어요. 손이 그냥 손 장난을 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잡고 나를 왼쪽으로 밀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밀어봐요. 다시요. 네. 어느 방향으로 밀 거예요, 나를? 일로 이 방향으로 밀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네. 밀 거예요,잖아요. 네. 그럼 손이 일로 오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안 그렇지, 그렇지. 네. 손은 여기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키네틱 체인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방향이 중요하고, 네. 나 올로 미는 거야 지금. 일로 미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밀 거냐도 중요하고. 아, 네, 네.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이제 반대로 백스윙을 이렇게 해보면 다시 네. 백스윙을 한번 해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아까처럼 손만 탁 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발바닥 걸렸죠? 걸렸어요. 자, 그러면 중심 잡아놓고 네. 나를 직선으로 계속 밀어요. 네, 네. 직선으로 계속 밀면은 그렇게, 자, 이렇게 계속. 와 있어요. 계속. 연결이 계속 네.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자, 거기서 우리 다운스윙 하체가 살짝 밟으면서 팔이 그렇죠. 떨어질 거고, 네. 떨어질 거고, 앞에서 와서 네. 던지면 계속 연결이 돼서 가야 네. 이게 선수들 하는 보통 피니시잖아요. 감 안 좋을 때 보면 덜렁 맞습니다. 덜렁 이러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네. 얘 덜렁 치고 얘 덜렁 네네네. 다 따로 노는 거야. 네네. 네.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네네. 몸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네네. 아기를 둥개둥개 하는 느낌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아기를 둥개둥개 할 때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아기가 무거울수록 사람이 팔을 몸에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힘을 가지고 오면서 쫙 던질 때 보면 발바닥에 힘을 이용해서 던지고 한 다음에 누가 팔이 덜렁덜렁거려요. 다 그 느낌이 딱 유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몸 안에서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은 매일 바뀌고 평생을 계속 바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지금처럼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밑에 생긴 힘이 헤드에 어떻게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네. 순서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만 알면 구질은 내가 계속 만들고 그리고 제어하기 때가 제어할 때도 있고 제어 못할 때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안 돼갖고 다 들썩들썩거려서 여기 레슨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힘이 전달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뭔가를 더 세게 때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부상도 오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세게 때려도 몸부림을 안 치잖아요. 그쵸. 네네. 오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플레이어도 짐에서 운동을 좀 하죠. 네. 그러니까 바벨을 같은 거 선수들을 보면 바벨을 왜 하는지, 네, 그 다음에 아령 운동을 왜 하는지, 이두 운동을 왜 하는지, 삼두 운동을 왜 하는지, 이 악력 운동을 왜 하는지, 그 왜에 대한, 왜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럼요. 그럼 그 짐에서 할 때, 일단 이두, 삼두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하면서 무릎의 이 역할과 발바닥,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무거운 아령을 앞에서 들어보고 일어나면서 들어보면, 그 지면에서 그 링크가 걸렸다라는 느낌을 아령을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다가 딱 이 안에서 들어보면 그 발의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좀 생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